임건순 작가님이십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스스로 일단 작가로 호칭해달라고 그러셨는데 예. 현재 하고 계신 일이 어떤 일이신가요? 아, 저술 일을 하고 있고요. 대중 강연들 하고 있습니다. 네네. 왜 아웃사이더라고 부르시는 거예요? 뭐 보통 그 아웃사이더라기보다는 저는 스스로 사문난적이라고 많이 규정을 하는데 사문난적이다. 예. 네. 제도권에서 좀 적을 둔 적이 없고 사실 좀 뭐랄까요? 지적 시민권 뭐 그런 게 없기 때문에 스스로 사문난적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이제 시청하시는 분들은 또 오해하실 수 있는데 그럼 제도권에서는 교육을 전혀 안 받으셨나요? 아, 그렇지 않습니다. 대학원 석사 수료까지 했습니다. 네. 예. 쭉 그 제가 접해 보니까 굉장히 그 동양 고전을 많이 공부하셨던데 네네. 어느 정도 공부하신 겁니까? 두루두루 보려고 노력을 많이 했는데 보통 동양 고전 하면 사람들이 많이 좀 사서오경으로 대변되는 유가 쪽 경전을 많이 공부하는데 전 유교 쪽 경전만이 아니라 손자나 노자, 뭐 예, 오기, 법가, 병가, 양묘하고 좀 두루두루 특히 묵가도 좀 많이 봤는데 네. 편식 없이 공부하려고 노력했습니다. 뭐 쓰신 책이나 이런 걸 한번 보면은 굉장히 방대한 네. 그 영역의 어떤 동양 철학자들을 공부하셨더라고요. 네네. 뭐 간단하게 한번 소개를 해주시고 어떤 공부 특히 제자 백과 뭐 이런 네. 쪽을 많이 하셨던데. 예, 보통 동양 철학하면 공자, 맹자, 공맹 아니면 성리학, 주자학 이렇게 많이들 하는데 저는 판비자, 상황으로 대표되는 법가 그리고 손자 오기로 대표되는 병가 그리고 묵자의 묵가 이렇게 좀 당대 여러 가지 학문들 네. 편식 없이 공부하려고 했습니다. 뭐 공부하시면서 뭐 본인 스스로 이렇게 책을 좀 많이 내셨더라고요. 몇 권 지금 내셨죠? 아, 지금 12권 냈고요. 그중에 동양 철학 책이 10권입니다. 예. 이게 다작이시네요. 지금 많이 좀 쓰고 있습니다. 아하. 예. 특히 이제 제자 백갑 흔히들 네. 아까 말씀 주셨듯이 논어 맹자 네네. 아, 어떻게 보면 이런 주류보다는 이쪽 네네. 그게 더 관심이 더 간다 그러는데 그 이유가 있을까요? 한국인들은 공맹이나 주장만 가지고 어느 정도 설명이 좀 됩니다만 중국인들이나 일본인들은 공맹 성량만 가지고 설명이 많이 안 되거든요. 근데 동양 철학 더 정확히 말하자면 동아시아 철학 우리가 그걸 공부하면서 동아시아 세계를 좀 보는 지평이 넓어져야 되는데 네네. 그러려면 절대로 이제 공맹만 가지고는 안 되겠다는 생각이 좀 있었습니다. 네네. 중국인들이 그 노예한 사회를 이해하려면 손자병법을 알아야 되고 음흠. 일본인들의 경제관, 장인정신을 알려면 양명을 공부해야 되는데 음흠. 그래서 좀 두루두루 공부를 해야 우리가 동아시아 세계를 있는 그대로 보고 또 네네. 우리도 객관적으로 볼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는 문제의식이 좀 강했습니다. 네네. 우리 특히 임 작가께서 네. 아주 좀 매료가 됐다 그럴까요? 네네. 야 이거 우리 사회에 진짜 어떻게 보면은 네. 하나의 등불이 될 수 있겠다라고 느끼신 어떤 그 사상가들이 따로 있나요? 지금 한국의 시국에서는요 한비자 법가가 가장 좀 유효한 사상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일단은 한비자라는 사람이요 그 한나라 약소국에서 태어나서 자란 사람인데 당시 한나라는 여러 강대국들이 시달리고 있었습니다. 법가 사상의 지금 발원지가 중원이라는 곳인데. 일찍이 문명이 태동했던 곳, 그러다 보니까 선망의 땅이었고 나중에는 고난의 땅이 되어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밖으로는 또 외교, 안으로는 법을 통한 단단한 내치 그런 걸 주장했었는데 우리가 처한 지정학적 상황에서는 그냥 한비자, 법과 이런 고난의 땅이 나온 사상가들의 지혜가 좀 필요하지 않을까. 그래서 좀 강국들의 휩싸여 있는 소국이 어떻게 하면 생존할 수 있는 방법을 찾을 수가 있느냐 그런 문제의식이 법가에 좀 굉장히 강하게 있는데 네. 우리도 법가의 문제의식을 좀 받아들여 보면 우리도 좀 어떤 생존의 길 찾을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 많이 하고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예. 그럼 이 대목에서 이제 오늘 어떻게 보면 본론적인 얘기를 좀 넘어가 볼 수가 있겠는데요. 자, 우리 요즘의 대한민국을 그 당시 한비자가 아마 환생해서 네네. 다시 지금 바라본다면 우리 임 작가께서는 어떻게 바라볼 것 같습니다. 한비자가 일단 한국에 오면 이런 얘기할 것 같아요. 그 좀 지나친 공공 부분의 그 비대함이라든가 특권들 축소를 해야 한다. 그리고 한비자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소신성, 대신립, 작은 신뢰가 이루어져야 큰 신뢰가 이룩된다. 나라가 아무리 체급이 작아도 안에 신뢰라는 사회적 자원이 단단하면 네. 절대로 강대국들이 얕볼 수 없는 나라가 된다고 했는데 한국 사회가 왜 이렇게 신뢰라는 자원이 부족하느냐 꼬집으면서 신뢰라는 자원을 좀 단단히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봐라 이런 것들을 좀 조언하지 않았을까. 신뢰를 잃지 않으려면 어떻게든 간에 법을 한번 만들어 놓으면 자주 바꾸면 안 되고 또 법을 적용할 때 네. 재량권의 남용이 있으면 안 된다고 본 것 네, 같은데 네. 예, 법을 굉장히 간명하게 만들어 놓아야 네, 한다. 네. 그리고 관료들이 함부로 재량권을 남용하면 안 된다. 네. 이런 이야기를 좀 강하게 했습니다. 네. 요즘에도 이제 어떤 국가의 어떤 트러스트, 신뢰라고 하는 부분이 네네. 한 나라의 어떻게 보면은 발전의
가장 중요한 뭐 자본과 노동이 중요한 토양으로 얘기되는데 그때 이미 한비자 법과 사상에 이미 그 신뢰라는 개념이 있었군요. 예, 근데 부국 강병을 하려면 일단 중요한 먼저 부국을 해야 되는데 한비자는 좀 제도 경제학과 비슷한 측면이 있습니다. 아. 기술 혁신만이 아니라 어떤 제도를 제대로 만들어 놓으면 그걸 통해서 얼마든지 생산성의 혁신이 향상이 가능하다. 신뢰가 있어야 행산성도 올라가고 거래가 더 활발해져서 그렇군요. 작은 나라도 부유해질 수가 있다. 법과 사상가들이 이런 제도 경제학적인 또 통찰도 그렇군요. 있는 것 같습니다. 어디 쓰신 거 보니까 이제 밀턴 프리드만이나 애덤 스미드하고 굉장히 비슷한 개념을 쓰고 있다. 그런데 어떤 걸 말씀하시나요? 그러니까 일단은 인간의 이기심 자체를 긍정하고요. 각자가 나를 잘 살리는 마음, 나를 잘 되게 하려는 마음, 그것들을 있는 그대로 인정을 하면 서로 정교하게 분업을 이룬 채 사회가 돌아가고 나를 이해하려는 마음 때문에 공익이 증진이 되고 국력이 강해질 수가 있다. 그래서 애덤 스미스하고 너무 유사한 말들도 굉장히 많이 했는데 그래서 좀 프리드만이라든가 어떤 시카고 학파라든가 이런 주류 경제학과 상당히 좀 맞닿는 이야기들이 너무 굉장히 많이 있고 결과의 평등이 인센티브 체계를 파괴한다고 해서 결과의 평등은 없어야 한다. 다만 법 앞에 평등과 기회의 평등만 있어야 한다. 한비자가 경제를 관련해서요. 노자를 많이 인용해서 얘기를 했는데 노자가 자연을 가지고 세상을 설명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겁니다. 한비자가 봤을 때 경제라는 것은 노자가 말한 대로 내비두면 그 자체로 균형을 이루어서 간다. 그러니까 어지간하면 정부나 관료나 관리들이 함부로 개입하지 말아야 한다. 이렇게 본 것 같고 그래서 노자가 한 말, 나라를 다스리는 것은 작은 생선을 굽는 것처럼 해야 한다. 작은 생선 구울 때 여러 번 젓가락으로 이렇게 뒤집으면 망가지죠. 못 먹게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망가지죠. 절대로 어지간하면 개입하지 말고 특히 법령들을 수시로 바꾸지 마라. 나쁜 법령보다 안 좋은 게 자주 바꾸는 것이다. 그것이 어떤 경제 주체들을 불안하게 하고 생산성을 떨어지게 한다. 이런 사고가 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 또 우리 임 작가께서 요즘에 그 제가 모신 이유이기도 합니다만 굉장히 도발적인 얘기를 하셨어요. 굉장히 인기를 좀 모으시려고 그랬는지. 아, 우리 오늘날에 우리 대한민국이 이 극복해야 될 대상은 일제 잔재보다는 이 조선 잔재다. 이 전근대를 벗어야 된다. 이거 무슨 얘기입니까? 저는 좀 이런 게 좀 있다고 봅니다. 나라든 개인이든 망하려면 확실히 망해야 한다. 확실히 안 망하면 그 나쁜 뒤끝이 다시 살아나가지고 신압으로 나를 지배한다고 보는데 조선이란 나라가 일제란 그 외세에 의해 망하다 보니까 제대로 망한 것 같지가 않아요. 왜 조선이 망했고 국가가 망했고 우리가 서양한테 왜 뒤처지는 이런 우리가 반성을 안 했던 것 같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조선적인 나쁜 요소들, 조선적인 전근대성이 청산이 안 된 것들이 너무 많지 않나. 그것들을 진정으로 좀 청산해내고 깨끗이 청소를 해내야 우리가 진정한 근대사회, 그런 사회가 될 수 있지 않나. 그런 생각 많이 하고 있습니다. 어떤 부분에서 그런 생각을 하십니까? 아, 일단 지금 집권 세력인 386 그 운동권 좌파들을 보면 좀 삐뚤어지는 사대부의식이 강한 것 같아요. 사대부의식이다? 저는 근대를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나도 소인, 너도 소인. 나도 몰입해, 너도 몰입해. 모두가 몰입이고 모두가 소인이다. 그러니까 인간은 비슷비슷한데 모두가 소인이니까 적당히 거리를 두고 적당히 견제하고 감시하면서 균형을 이룬 채 살아가 보자. 이것이 시장 경제고 민주주의고 자본주의고 또 근대라고 보는데 그 사람들은 뭐랄까요? 자신들은 분자, 과거에 민주화 투쟁했고 어떻게 막 그 독재 정권과 싸웠으니까 우리는 정의롭다. 그러니까 이런저런 정치적인 기득권 쥐고 가야 한다는 생각이 강한데 나는 군자, 너는 소인, 아니면 너는 적폐. 그리고 나는 군자니까 이런 것 저런 것도 누려야 한다. 이것은 제가 봤을 때는 근대의 부정이 아닌가. 조선으로 상징할 수 있는 유교적인 잔재, 비합리성 이런 것들이 정말 문제가 아닌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한국에 세 번의 근대의 파도가 있었다고 봅니다. 첫 번째 일제 지배를 당하면서 두 번째가 박정희로 대표되는 만주무던 세 번째가 IMF가 되면서 미국적인 글로벌적인 그런 경제 기준이 많이 들어왔는데 때론 군인에 의해서 좀 너무 좀 뭐랄까요 좀 무식하게 되기도 했고 외세에 의해서 좀 포괄적으로 되기도 했지만 어쨌든 간에 이런 식으로 좀 근대가 이루어진 건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라고 보고요. 하지만 이제 네 번째로는 이렇게 해야 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우리 손에 의해서 또 단순히 하드웨어적인 것이 아니라 내면에 있는 전근대성을
털어버리는 이런 네 번째 근대화가 좀 있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요즘에 네네. 그 지금 일본과의 어떻게 보면 어, 일전불사 같은 지금 저 그 불안한 지금 관계가 지금 진행되고 있습니다. 네네. 거기에 이제 우리 아까 말씀하신 문재인 정권의 이제 중심 세력들은 굉장히 강하게 지금 일본을 비난하면서 또 결전을 지금 얘기하고 있거든요. 네네. 거기에 대해서 좀 어떤 생각을 갖고 있습니까? 대일 관계에서는요, 전 김대중 대통령이 굉장히 모범을 보였다고 생각을 합니다. 김대중 오부치 선언 정말 위대한 선언이 아닐까 싶은데 그런 말 하고 싶어요. 지금 정권한테 일본과 자꾸 각을 세우고 좀 그렇게 좀 신경전을 벌이고 있고 지나치게 좀 자극한 수사들을 남발하고 있는데 그러지 말고 예, 김대중 정권, 노무현 정권 어쨌든 그 족보가 이렇게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예, 대일 관계에서 모범을 보이고 또 일본 문화를 수입하면서 한류라는 새로운 먹거리를 개척했던 그 김대중의 실용정신 한번 상기를 해봐라 이런 좀 주장을 하고 싶고요. 통일, 북한과의 평화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정말 미래 세대가 잘 살려고 한다면 일본과의 카르마의 사슬을 좀 끊어버려야 되는데 김대중의 그 노선, 김대중의 방향성 좀 많이 좀 예, 다시 리마인드 해봐라 이런 주장 좀 하고 싶습니다. 네네. 그 요즘 진행되고 있는 과정을 보면 뭐 어느 쪽 한편을 들기 전에 일본 쪽의 대응도 네네. 저희 입장에서 보면 굉장히 지금 네. 좀 분노스러운 측면이 있어요. 네. 그 부분은 인정하십니까? 저는 조금 뭐랄까요. 우리 입장에서만 보지 말고 상대 입장에서 대칭적인 사유를 해봐야 상황이 좀 객관적으로 보인다고 생각하는데 일본이 예전에 러시아나 청나라가 조선을 병합하면 이익선이 바로 코앞에 와버리니까 일본의 안보가 위협당한다 이런 사고를 했기 때문에 우리나라를 좀 강제로 병합하고 청나라와 러시아가 싸운 게 아닌가 싶은데 현재 지금 한국이란 나라가 자꾸 미국한테 불신받고 있고 좀 예 중국한테 좀 괜히 머리를 좀 조아리고 있고 이러다 보니까 일본 입장에서는 1890년대 이전으로 돌아가는 게 좀 있지 않나 그런 좀 의심을 좀 사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한국이란 나라가 지금 해양 세력에서 이탈해서 다시 또 대륙으로 돌아가는 거 아닌가 그러다 보니까 좀 우리를 보는 시각이 그냥 좀 불안불안하지 않나 그래서 좀 어떤 과잉방어적으로 이렇게 좀 일본도 조금 네, 좀 나서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 좀 하고 있습니다. 최근 뭐 관련해서 뭐 유시민 작가의 발언도 있고 네네.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의 발언도 있고 한데 네. 거기에 대해서는 그럼 각별히 뭐 좀 다른 의견을 갖고 계시겠어요? 어떻게 보면 좀 너무 실망스러운 게 아베 편들 거면 도쿄로 이사해라. 그리고 애국 아니면 이적이다. 이런 식의 발언은 과거에 그 말 많은 공산당 이런 발언과 다를 바가 없거든요. 정부의 입장과 다른 생각 가진다고 해서 그 사람들을 외세와 연결시켜 놓아서 국민을 함부로 비국민화 시킨다는 것은 굉장히 좀 안 좋은 사고로. 실례지만 아직 그 네. 뭐 실례입니다. 30대시죠? 예, 예. 30대 후반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네. 왜 이렇게 386 세대에 대해서 뭐 암덩어리다, 이 적폐다, 뭐 이런 표현까지 써가면서 네네. 극도의 분노를 제기하시는 이유가 뭡니까? 그래도 이 386 세력들이 나름 우리 사회 역사에 기여해본 온 부분이 많다는 거 아닙니까? 안 그래도 서강대 사회학과 이철순 교수님이 쓰신 논문이 있더라고요. 그분도 386 세대이신 것 같은데 386들 비판한 논문을 쓰셨는데 제가 좀 하고 싶었던 얘기 많이 하셨던 것 같아요. 네. 가치와 자원들을 독점을 해놓았는데 카르텔로 너무 지나치게 독점을 하다 보니까 밑에 세대들도 황폐화시키고 있다. 쉽게 말하면 이겁니다. 사다리를 다 그냥 차버린 것 같은데 특히 30대 애들이 좀 치고 올라갈 수 있는 그런 여지들을 다 없앤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을 좀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386 세력에 대응하는 네. 결국은 새로운 세력의 부상과 함께 어떻게 보면 아름다운 퇴장이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네네. 그런 세력은 부상하고 있나요? 아 일단은 좀 너무 어려운 것 같아요. 그 386 세대가 워낙에 또 단결이 잘돼 있고요. 아하. 또 가장 큰 그들이 좀 무서운 게 뭐냐면 말과 어떤 글, 언어 자체를 좀 장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저는 나름의 저는 준비를 좀 해나가고 있습니다. 책을 쓰고 강연을 하고 우리 젊은 사람들이 2030들이 더 이상은 386의 언어를 쓰면 안 된다. 지식과 언어에서 독립을 해야만이 그들과 싸울 수가 있다 생각을 해서 계속해서 공부하고 있고 강의하고 있고 또 젊은 분들과 이야기 좀 많이 하고 있습니다. 신우익, 신보수처럼 느껴지는데 본인은 또
나는 보수가 아니다 이렇게 주장을 하시더라고요. 네네. 그래서 저는 그래도 좀 진보에 가까운 게 아닌가 싶은데 과학적 사고라든가 생산성의 신장 그리고 목소리를 못 내는 사람들 대신해서 목소리를 내고 약자들의 삶을 좀 개선을 시켜줘야 하는 이런 생각이 굉장히 강합니다. 그렇게 좀 지향하는 것만 봐도 저는 좀 어떻게 보면 진보적 입장에 가깝지가 않은가. 지금 이 시대에 좀 약한 그 세력이랄까요? 네네. 계급이랄까요? 네네. 누굴 두고 하시는 얘기인가요? 노동계급입니까? 근로자계급입니까? 아, 근로노동계급도 보면 좀 양극화가 심한 것 같아요. 노조라는 게 지나치게 상층 노동자만 대변하다 보니까 어떤 그 조직이 안 된 노동자들이 좀 목소리가 너무 대변이 안 되는 것 같은데 밑에 있는 하층 노동자들, 조직 안의 노동자들 분들이 정말 사회적 약자가 아닌가 싶기도 하고요. 네. 이 정부 들어서 지금 비정규직을 정규직화하겠다. 뭐 이렇게 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네. 뭐 잘못된 게 있을까요? 글쎄요. 그렇게 해서 뒤늦게 뭐 성문 닫고 들어간 사람은 이득을 보겠지만 공공 부문에 있는 특히 비정규직화를 어떻게든 정규직 시켜놓는다 그러면 당분간은 새로운 신규 채용이라든가 그게 없다고 좀 보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좀 해버리다 보면 특히 아직은 취업이 안 된 학생들이 너무 어려울 것 같은데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정규직 노동자만 노동자가 아니라 비정규직도 노동자다. 원청 노동자만 노동자인 게 아니라 하청 노동자도 노동자인데 전 그분들도 노동자로 보고 있습니다. 구직자도 노동자다. 근데 한국 사회는 지나치게 원청, 정규직, 그 조직된 노동자들만 기득권이 너무 대변되다 보니까 하청이라든가 비정규직이라든가 지금 일자리를 구할 의사가 있는 뭐랄까요 그 구직자들이 너무 배제되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어떻게 보면 시장의 기능이 너무 과도하게 발달해서 생긴 부분입니까? 아까 지적하신 대로 하나의 또 새로운 전근대의 새로운 변종입니까? 저는 이렇게 보고 있는데요. 정규직의 특권화, 공공부문의 양반화 이것은 어떻게 보면 자본주의가 극단화되다 보니까 나온 것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 자본주의가 한국사회의 조선적인 잔재랑 만나다 보니까 좀 비뚤어진 게 아닌가 싶은데 저는 그래서 마크롱 방식이 맞다고 봅니다. 쉬운 해고, 더 쉬운 고용, 노동시장의 유연성을 확보하지 않으면 특히 20대 학생들의 미래는 정말로 어렵지 않을까. 중요한 건 그런 산업화 세력이든 민주화 세력이든 네. 지나간 또는 네. 과거의 시대 정신이 아니라 새로운 시대 정신을 우리가 만들어가야 같이 만들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네네. 그 속에서 자연스럽게 네네. 뭔가 싹이 모이는 곳. 네네. 그곳이 아마 어떻게 보면 젊은 세대가 좀 더 힘을 쓸 수 있는 곳이고 그렇게 자연스럽게 갔으면 좋겠는데 네네. 거기에 대한 뚜렷한 솔루션은 아직 그 뭔가 만들어내지 못하시나 보죠? 일단 구체적인 솔루션 먼저 얘기하기 전에 어떤 지금 한국 사회의 가장 큰 문제가 그건 것 같아요. 믿음과 관념이 사실을 압도하는 거 정말 문제라고 보고 있고 또 지나치게 리스크를 짊어지는 거에 대한 그 평가나 이런 것들이 너무 박하다고 보고 있는데 이국종 교수님이 종종 뭐 이런 외상센터 지원 얘기를 하시잖아요. 저는 근데 그 단순히 어떤 돈과 지원의 문제가 아니라 이제 한국 사회가 리스크를 짊어지는 사람들에 대해서 지원과 존경을 주는 사회로 바꿔가고 변해가야 한다는 경고의 메시지로 보고 있는데 어떤 뇌피셜이 아니라 관념과 어떤 선동이 아니라 정말 사실이 믿음과 관념을 대체해 나가고 창업하는 사람들, 과학기술 연구하는 사람들, 글로벌 시장에 나가 싸우시는 분들, 사람을 고용하고 하고 부리는 분들 이렇게 리스크를 짊어지는 분들에 대해서 더 많은 지원과 존경을 주는 사회로 변해 가야지 않을까 이런 생각하고 있습니다.